자, 이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자, 이제 이런 얘기죠. 건축법상 대지란 뭘 얘기한다? 필지. 건축법상 대지는 뭘 얘기한다? 필지. 맞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이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대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 건축물이 뭐 해야 된다고? 안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첫째 씨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죠? 그리고 이용하기도 편리해야 되고. 맞아요? 보아서 아름답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예.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공복리 증진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건축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건축물을 지으려는 여기에 건축물만 튼튼하면 안 되지?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도 안전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튼튼한 건축물 지어야지. 안전 안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대지도 뭐 해야 돼? 안전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지도 안전하기 위해서 갖는 게 1번. 인접 도로와의 관계 나오죠? 인접 뭐와의 관계? 도로. 도로에다 동그라미를 땅 쳐놔야 돼. 자,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보다? 도로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빵 쳐놔. 도로면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만 대지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얘기네. 뭔지는 모르지만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필지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얘는 도로라는 거하고 뭐라는 거하고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낮으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일반적으로 도로라는 거하고 뭐하고 있다? 접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면보다 얘가 낮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배수의 지장이 없고 건축물 짓더라도 그 건축물의 용도가 방습에 필요가 없는 거라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습지 매립지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습지 매립지에다 건축물을 그냥 지으면 안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해.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해하셨냐고? 그치?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그냥 막 공부를 해서 그냥 막 많은 거를 외웠어. 그렇잖아. 그냥 처음에 막 공부할 때 그냥 막 공부해. 공법이라고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막 외워. 공부해. 그렇게 외우잖아. 그럼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해서 외운 건 많은데 그냥 아무데나 막 들이대 그걸 갖고서.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일만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할 때 1월달 제일 첫째 시간에 그거를 가르쳐준 거야. 공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법이라는 게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얘기해 준 거야. 기초를 다져 놓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가다둘 수 있는 거.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렵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순환 돌고 요번에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더 하잖아. 더 할 때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 처음에 했던 거를 지금 한번 봐봐요. 내가 공법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처음 1월 달에 처음에 강의했던 거 있죠? 그거를 지금쯤 한번 봐봐요. 지금쯤 딱 보면 내가 배운 게 있어갖고, 뭔가가 있어갖고, 배운 게 있어갖고 이제 그때의 그 강의의 가치를 이제서야 알아. 아, 저게 공법. 아, 맞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딱 한번 머리 정리가 되잖아. 그럼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해요, 여러분. 문제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공법이라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보고 싶어. 그러면 1월달 첫 강의한 거 있지?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그거 한번 봐봐. 문장인지 알아요? 다른 내용 나가는 것보다 그거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쫙 정리만 할 수 있으면 거의 완벽하다. 공법은. 공법은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 시험 봤던 데 있다고 그랬지? 어제? 에? 그 학원에 가서 내가 이제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안 웃는다? 왜?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그렇잖아요. 안 웃어. 이제 여보 한번 봐봐. 나름대로 내가 공법 공부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나름대로 많이 외우고 공부했어요? 예. 근데 이번 모의고사 딱 봐봐. 근데 공법 점수 안 나와봐라? 공법 점수 안 나와봐. 그런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한다고. 도대체 왜 그러지? 혼란스러울 거야, 아마.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보다. 쓸데없는 얘기고. 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 잘 해야 돼. 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라고?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많이 합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도만 합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 근데 그 약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법의 논리대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놨다면 그런 약점, 허점, 그 꽁수에 속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서 정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내면,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틀린다는 걸 출제위원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문제 내면, 이렇게 문제 내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사람 100명이면 1명 내지 2명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내면 100명 중에 80명에서 90명이 맞히는 문제 벌써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예.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가 되면 50%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 중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틀릴 거, 이거는 그냥 누가 공부나 해도 안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지.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맞추고 못 맞추고 하는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해야 돼. 여기에서.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별로 그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집에 가서 암기해서 공부하겠다? 그거는 강의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를 갖고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더라 라는 측면에서 그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은행인지 알아요? 내가 이 내용을 알아. 사실 나는 뭐 작년에도 공부해봐갖고 민법 이거 나 알아. 그러면 그 설명을 잘 안 듣고 내가 모르는 걸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안다고? 그거 미친 짓이야. 그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알지 내용이야. 근데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민법 선생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나를 잘 들어야 돼.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그거를 내가 꿰차고 안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 어떤 형태로 지문이 형성이 되더라도 헷갈릴 게 없어.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어. 왜? 민법은 뭐 갑을 병정 막 나와.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라도 갑을 병정,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병은 누구고 정은 누구야 막 이렇게 나와. 뭐 이놈이 뭐 악이고 선이고 이놈도 뭐 악이고 선이고 이놈도 악이고 선이고 뭐 이런 막 나와. 그치?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얘와 얘와의 관계인데 그쵸?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맞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헷갈려 죽는 거야. 아유 처음부터 얘가 얘하고 관계가 누구고 문제 읽다가 몰라 이제 갑을병정도 문제에 갑을병정 나오면 문제 읽다가 갑이 병에게 그러면 병이 누구지? 또 문제도 또 읽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문제고 또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수하게끔 돼 있어요. 문제를 그렇게 낸다고 출제 위원들이 은행인지 알아요? 그래 네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문제 내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만 맞추지도 못해. 그래놓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떨어져갖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가르친 사람이 그런 거 안 가르쳐줘갖고 나 틀렸다고 그래. 아니야. 안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 그 사람은 그걸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수업 시간에 그거를 못 들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못 들어놓고 안 가르쳐줬다고 가르친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응? 또 설령 또 그거를 또 가르쳐주려고 또 강의하면 아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짜증나게? 아유 그러면서 또 미워한다? 아유 나 진짜 하여튼 배우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제가 올해는 대전 처음 강의해서 이 정도지 제가 한학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강의한 데는 이미 그 지역에서는 저를 다 알아. 저 공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요. 은행인지 알아요? 예? 뭐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아 나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예? 그 사람들은 저를 다 알아요. 은행 이제 뭐 일단은 이런 거지. 알고 나는데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오잖아. 막 올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그렇죠? 수업 들으러 와요. 작년에는 다른 데서 공부했다가 올해는 우리 학원에 왔어. 제가 강의하는 대로 와서 하더라도 저를 알아. 알고 와서 아우 저 공포 선생님은 저 선생님한테 배우면 공부 되게 잘한대. 대신 수업 들을 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나름대로 했다가는 거의 아주 되게 쪽팔림을 당한대. 뭐 이런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뭐 소개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나 공법이 어려워. 야, 너 그러면 저 학원에 있는 저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들어봐. 그래? 대신 그 선생님은 이렇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와서 들어. 그러면 되게 순한 양이야. 그 사람들은 되게 순한 양이에요. 준비부터 그렇게 돼 있어. 공법만큼은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들어와. 그냥 싹 죽이고. 수업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래. 이거 알아요? 또 그래. 네, 알아요. 몰라요. 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 앞에서는 얘기도 잘 못해요. 처음에 오면 눈도 못 마주쳐. 제가 딱 뜨면 얘기하고 있다가 얼른 들어가. 수업 시간에. 막 그 정도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되게 친해져. 사람들하고. 서로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진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공법이라는 게 공부하는 게 편하다. 내가 좀 정리가 된다. 왜?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외운 거구나. 이래서 이게 이런 건가 보다. 라는 게 이제 한두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아,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 그래, 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환 돌고 또 한순환 돌 때쯤 되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거의 파악이 돼요. 2학년들은요, 필기, 아유, 안 해요, 절대로. 그냥, 뭐 이러고 있어. 그건 2학년이야. 제대로 된 2학년. 예? 근데, 제대로 안 된 2학년은 요래고 있어. 글쎄 저게 이래. 요 사람들을 요렇게 바꿔놓는 데는 2개월이 더 필요해. 그 사람들 집중 공략해. 물어봐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저분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이거는 O예요? X예요? 물어봐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진짜예요. 10개 물어보잖아요. 네, 10개 다 틀려요. 그 사람 다 틀려요. 10번만 딱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됐던 게 일로 와. 아, 일로 와. 네. 더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 2학년들보다 1학년들이 훨씬 공법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데는 제가 강의한 데는 한 7월달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들이 잘해요. 근데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모의고사 보잖아요. 2학년들보다 처음 수업 듣는 사람들의 공법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 1, 2, 3, 4, 5등 있죠? 1, 2, 3, 4, 5등은 다 1학년들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맑은 영혼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업 강의한 대로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순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2학년들은 이제 막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1학년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 2학년인데 막 이러면서 처음 1학년들한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막 얘기해줘. 그러다 모의고사 한번 딱 보고 나면 1학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2학년 된 거예요. 막 이래요. 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2학년들이 공부해서 7월 달 정도 되면 2학년들이 확실히 잘해요. 그동안 배운 게 있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됐냐고요? 아, 진짜야.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여기 2학년들이 있으면 2학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2학년들은. 왜요? 한번 떨어져 봐서 알잖아. 자기가 한번 떨어져 봤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진짜예요. 그 안 좋은 기억이 그 사람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의심스럽게 만들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별로 의심을 안 해요. 그냥 엉뚱한 주변 거를 의심을 해.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야. 2학년들은 2학년들은 빨리 그거부터 조정하고 오셔야 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작년처럼만 공부 안 하면 돼. 2학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작년에 공부했던 것처럼만 공부 안 하고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 바꿔서 내가 공부하면 난 무조건 내가 합격해. 이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못 갖는 데니까.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던 것처럼 공부해.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떨어졌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어떤 갖는 생각의 전이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2학년들. 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한 데는 2학년들은요, 제 앞에서 제가 고향이 그 사람들은 지예요. 2학년들 짝소리 못해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한 데는 2학년들이 수업시간에 늦게 와, 그 사람들은 죽어요 저한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올해가 저는 여기는 다 올해는 다 1학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한다, 근데 오늘 수업 올해 수업 들었던 사람 얼굴 다 알잖아. 왔어, 죽어 저한테. 어? 아, 저한테 죽어요. 왜? 제가 막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공부해서 내년에도 또 와갖고 또 속삭이려고 그러냐고.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맨날 그래요. 에? 어떻게 2학년이 말이야 10시 수업인지 그걸 몰라? 10시 5분에 와? 땡순이야 당신들이? 뭐 막 이러면서 막 혼내요 제가. 하여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2학년들이. 아니 몰라, 시간 없어.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 아, 괜히 왜 그 얘기를 걸어갖고 이분이. 아, 나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오늘 건축부 다 끝내줘야 되는데. 자, 가봐요. 자, 이번에는 하수관 등의 배수시설에 설치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빗물, 오수 같은 게 여기 고여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수, 오수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해야죠. 예,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옹벽 설치해야죠. 그쵸? 자, 성토, 절토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정지 작업을 했어. 도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를 조성했어. 맞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 이 경사도가 여기가 45도 이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1대 1.5. 맞아요? 그럼 여긴데 여기가 45도 1대 1.5 이상 이렇게 비탈면이 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1m 이상이면 얘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다 뭐 설치하라는 거예요? 옹벽 설치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근데 얘가 이 옹벽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2m 이상이면 옹벽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 자체를 무슨 구조로 하라고? 콘크리트 구조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게 그 얘기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대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지대하고 그 다음에 배수시설 있죠? 배수시설 같은 거는 나올 수 있어요? 지지대와 배수시설 외에 다른 구조물은 옹벽 바깥에 튀어나오는 구조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옹벽의 설치예요. 이번에는 대지도 이제 이러한 안전한 요건을 갖춘 대지에다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물 짓습니다. 그러면 대지 안에 환경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조경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 안에 조경 갑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제곱미터 이상,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끝이에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질 쉬운 게 녹지지역,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있죠? 여기는 이미 끝내주잖아. 이런 데다 적용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용하겠다고 200년 묵은 느티나무 뭐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상식이지. 그치?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염분이 함유된 토지래. 적용하면 돼? 안 돼? 축사고 가설건축물이래. 해? 안 해? 축사 옆에다가 가설 건축물 옆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2번, 3번, 그 다음에 8번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연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합계면 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죠? 미만인, 자, 공장하고 물류시설이에요. 공장하고 물류시설은 조경한다, 안 한다?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이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포함, 제외.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뭐하라는 거예요? 조경해라.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죠. 대지면적으로만 따집니다. 대지면적이 얼마 미만인 거? 5천 미만인 공장 있죠? 자, 이 공장은 소규모 공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경한다, 안 한다? 아니할 수 있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개공지 갑니다. 공개공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거기다 두시면 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일준, 상준이죠. 자, 이런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다중용도 건축물 얘기합니다.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일반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일준, 상준 밑에 나오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넘기시면 의무대상 건축물은 다중용도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여기에 위락시설 있다고 없다고?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지.
운동시설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완화된다는 얘기죠. 얼마? 1.2배. 1.2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가봐요. 자, 도로란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칙이죠. 그리고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이라면 건축법상 도로예요. 이런 도로라면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도로라면 1번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있죠? 이게 소방도로예요. 주로 무슨 도로라고요? 소방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근데 예외, 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너비가 얼마 이상이면? 3m 이상이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세요. 막다른 도로도, 무슨 도로도? 막다른 도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자,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있죠. 요건 소방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으라고? 동의. 거기다 줄거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살아요. 그러면 동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었다면 폐지 변경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고 그랬죠? 네, 그 정도 알면 되고. 옆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을? 2m 이상.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요. 뭐에 지장이 없을 때?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게 밑에 2번이에요. 건축물 주변에 공원 등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가 있다면 출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곳이라면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은 강화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에요? 강화 규정.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거? 2000 이상. 공장의 경우라면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돼요? 4m 이상을 접해라.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2, 6, 4. 접도 의무의 강화 규정 2, 6, 4.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라. 공장이라면 얼마다? 3000. 2, 6, 4. 하나 외우세요. 자, 이번에는 건축선. 너무 쉽지? 건축선은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무슨 선이라고? 한계선. 건축 한계선의 줄임말이 뭐라는 거예요? 건축선. 따라서 도로가 몇 메타를 확보했다면? 4m를 확보했다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에 뭐가 된다? 경계선. 이 선 있죠? 이 선이 뭐가 될 것이다? 건축선이 될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건축선. 건축선은 원칙 대지와 도로에 뭐로 한다? 경계선. 근데 예외 갑니다. 오늘은 예외까지 해드릴게. 하나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설명해 드릴게. 자,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2m밖에 안 돼요. 원래 도로는 몇 m여야 되는데? 4m여야 되는데 2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건축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없죠?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공평하게 가면 되겠네. 이 도로의 어디에서? 중심선에서. 도로의 어디에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내가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너비 있어요, 없어요? 그 너비를 뭐라 그래? 소요 너비에 얼마씩 가면 돼? 2분의 1씩 후퇴한 이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선. 맞아요? 이해하셨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 봐봐요. 여기가 도로인데 이쪽은 하천이야, 선로부지야, 경사지야,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만 대지가 있어. 근데 여기가 2m밖에 안 됐어. 소유너비 확보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야 될 것 같아? 중심선일 것 같아? 여길 것 같아? 여길 것 같아? 고기요. 고기지. 고기. 예. 아,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이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너비만큼, 무슨 너비지?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이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지 안에 건축선이 지정됐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될까 제외될까? 제외됩니다. 어차피 도로로 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있죠? 요거는 안 하고 지금. 자, 3번에 지정 건축선 있죠? 요거는 해드릴게. 허가권자 줄그시고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줄그시고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에 줄그세요. 요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래줄 끝에 도시 지역이라면 얼마 이하에서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시가지야. 여기가 무슨 지라고? 시가지는 개발이 다 끝난 기개발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겠어? 도시 지역이겠지. 그럼 처음에 개발했을 때 도로 4m 확보했어 안 했어? 했어. 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다고. 이렇게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어 도로 옆에. 이렇게 눈여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가 시가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어. 사람들이 다 일로 와.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로를 좀 넓혀야 되겠어. 너무 번잡한 거예요 여기가. 이해하셨어요? 즉 여기는 소요너비 확보했다 안 했다? 했어. 했지만 너무 왕래가 많아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더라. 그러면 소요너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됐어요? 도시지역이라면 몇 메타 이내에서? 4m 이내에서. 됐어요? 별도로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려면 건축물의 위치 바꿔야 되죠? 그래요. 위치 정비, 건축물의 위치 정비, 이쪽 일대에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해하셨어요? 도시지역이라면 몇 메타 이내에서? 4m 이내에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건축선 지정했어? 여기 도로부지로 가려면 여기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건축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가나 이런 거면 영업비까지 보상해줘. 이해하셨어? 그러면 건축물만 보상해주면 안 되지? 이 토지는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용하기 전까지는 이거 개인 토지여야 돼? 그래서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유 재산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강제적으로 뭐 하는 거야? 수용해서 도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포함.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넘겨봐. 자, 건축선과 대지 면적 산정 나오죠? 1번 소요너비 미달된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고 그랬어? 제외된다고 그랬어? 이거 제외. 밑에 2번 봐봐. 요거는 별도 지정 건축선일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포함. 그게 2번이고. 이해하셨어? 자, 4번 이게 중요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하는, 지하 부분에는 건축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 한번 봐. 우리 아까 대지일 때 건축법은 지하나 고가도 대지가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면
지하는 도로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다 그래도 이 건축물이 이 도로를 침식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지하의 부분이라면 건축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얘기야. 지상이라면 건축물 및 담장은 이 건축선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건축 한계선이 여기니까. 맞아요? 근데 지하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잘 알아두셔. 그 다음에 고가도 된다 그랬지? 여기에요. 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고가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아직 건축물은 건축선 안 넘었죠? 근데 여기 창문 출입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창문 출입문 열고 닫을 때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요 부분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밑에 2번이에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준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 넘기셔 빨리 이제 쭉쭉. 페이지 588. 자 이제 대지의 기준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돼. 이렇게 대지의 기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도로 여기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있는 대지죠.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 뭐 해야 되고요? 적용해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허가받아서 건축물 지을 때 요 건축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배운 거잖아. 그리고 이 면보다 얘가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고 여기 배수실을 설치돼 있어요? 그래요. 잘한 거예요. 굿. 그래서 요거 하나만 그리면 대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 허가받아서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요. 그러면 건축물도 안전해야 돼? 안 안전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588 제일 아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뭐하라는 거예요? 확인해라. 몇 층 이상? 3층 이상. 연면적은 1000 이상. 높이는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 기둥은 10m 이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3, 9, 10, 13, 1000. 3, 9, 10, 13, 1000. 이렇게 외웠잖아. 다 또는이라 그랬지 이거. 또는 3은 뭐야? 층수. 9는 처마 높이. 10은 기둥 기둥 둥기 둥기. 맞아요? 13은 높이. 1000은 연면적. 외우시라고 단순하게. 3, 9, 10, 13, 1000.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못 외웠네. 넘기셔 빨리 쭉쭉.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자 어느 거 할 거냐면 페이지 602페이지 갑니다. 뭐 나와요? 지하층. 잘 알아두셔. 지하층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 동시에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평균의 동그라미.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 당의 층 높이를 층고라고 한다 그랬죠?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인 거. 이게 뭐라고요? 지하층. 3번 층수 산정. 지하층은 층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연면적 산정.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 시에는 뭐 한다고? 포함. 됐어요? 근데 옆에가 더 중요해. 뭐를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거 잘 알아두세요. 얼마 전에 어제 모의고사 봤다 그랬지?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 자 넘기세요. 쭉쭉쭉. 페이지 606페이지 대지의 분할 제한 나와요. 네. 주미 몰라? 아유 그 개발행위 할 때도 했잖아 이거.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 외우세요. 빨리 외워. 지금 지난 시간에 안 외우더라고. 여기 빨리 같이 해. 여기 봐. 주미 상공 녹 빨리 외워. 주미 못 찾으면 어때? 외워. 그냥 주미 상공 녹 주미 상공 녹 외우라고. 주미 상공 녹 주미 상공 녹 200 그래 녹 녹이라고 하면 돼. 우리 녹으로 외웠으니까. 자, 60 150 자, 200 150 저분은 왜 줌이라 그래요? 웃겨 죽겠어요. 알죠? 60 됐어요? 네. 어느 학원은 줌이 그랬더니 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쭈꾸미 뭐 이런 줌이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줌이 그랬더니 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200대 맞았어 그 사람. 쭈꾸미 얘기하겠어? 줌이 상공 녹 줌이 상공 녹 녹 상공 줌이 속으로 또 쭉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이게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에요. 네. 네? 대지분할 제한 기준 면적 네. 주미 상공 노 잘했어. 자, 이번에는 608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에요. 됐나요? 자, 609 갑니다. 가로구역 단위 줄그시고 가로구역 단위에 무슨 제한이요? 높이 제한. 자, 허가권자는 줄그시면 돼.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자 아래줄 끝에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1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알면 되고. 자 2번 큰 2번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 나오죠?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각 부분의 높이 줄그세요.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몇 배를 넘을 수 없다?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게 가로구역이야. 이게 뭐라고? 아니 가로구역 잘 그리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쓸데없는 얘기 해준이라고 그랬잖아. 그 물어봐갖고 자 이게 가로구역이야. 맞아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 가로구역에 대해서 높이를 이 가로구역에 적용될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해.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건 이 가로구역이면 다 이 높이 규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의 가로구역이면 같은 높이 하나를 지정하는 거잖아. 근데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에 높이를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물 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 각 부분에 높이 있죠? 가로구역이니까 바로 앞에 도로 있어 없어? 그렇죠? 전면도로 반대쪽 도로 경계선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의 무슨 거리? 수평거리. 이 거리에 몇 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1.5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다 그러면 여기 이 높이는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야? 15m까지 할 수 있는 거지. 15m를 넘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지금 2번 얘기고. 자 3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나와요. 자 보세요. 1조권 1조권은 햇빛 받는 거지. 자 중요한 것만 공부합니다. 자 1조권이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 어디냐? 전용 주거지역. 무슨 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햇빛 받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여기에 있는 모든 건축물.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되고 1조권이 뭐 된다는 거야? 적용된다. 이렇게만 알면 돼? 이해하셨어? 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주택이라도 중심상업지역. 무슨 지역?
중심 상업 지역하고 일반 상업 지역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래. 이러면 이것만 알면 돼. 끝이야. 자, 봐. 자,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이면 무조건 되고 일조건 적용된다. 이해하셨어? 반대로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면 일조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예? 공동주택이면 일조건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끝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 봐. 일단은 아파트 나왔어. 뭐 나왔어? 아파트 나왔어. 일조건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받는 거야. 공동주택이니까 받아? 받는다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전용 주거지역 나왔어. 받아 안 받아? 받아. 무조건 내가 뒤에 거 따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나왔어.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받아. 뒤에 거 따질 필요 없어. 에? 잘했어. 만약에 일반 상업지역 나왔어.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안 받아. 전용 상업지역 나왔어. 받아 안 받아? 됐어. 된 거야 이제? 됐죠? 그러면 여기 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 사무실,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 이렇게 됐어.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받는다고 여기 나오면 무조건 내가 받기로 했잖아. 여기 일종 근린생활시설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받아? 단독주택 받아 안 받아? 받아. 이해하셨냐고? 공동주택 받아 안 받아? 받아. 됐어요? 근데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나왔어? 아파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연립? 무조건 내가 안 받는다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그러면 여기 봐봐. 일종 근린생활시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뭐 해야지 받는 거야? 뭐 해야지 받는 거야?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뭐 해야지 받는 거야? 그래, 공동주택이어야지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용도만 나오면. 이해하셨냐고? 만약에 업무시설 받아 안 받아? 숙박시설 받아 안 받아? 위락시설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안 받아. 뭐 해야지 받는 거라고. 이해하셨냐고? 근데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내가 받아. 맞아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이면 받아 안 받아? 무조건 내가 안 받아. 뭐를? 일조건을. 이해하셨냐고? 정말 이해했어? 틀리시지 말어. 넘기셔. 613페이지 7아래 적용배제 나오죠? 몇 층 이하로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이하인 것?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건을 위한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지. 됐어요? 네, 넘기세요 빨리. 자,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거 면적 산정 방법 이런 거 나오죠? 네, 여기선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무조건 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은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있죠? 건축물 용어 정의하고 사용 승인까지 네 문제 맞히고 여기서 나온 거 반드시 맞히고. 맞아요? 예? 그러면 일곱 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추는 거야? 다섯 문제는 그냥 무조건 내가 맞춰야 되고 나머지 두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거 외에 했던 거 있죠? 거기서 나오면 맞추고 거기서 안 나오면 틀려도 좋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야. 됐죠? 자, 갑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뭐로 한다고?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뭐라고요? 대지 면적. 근데 우리 아까 여러분 여기 봤어? 소유업이 미달됐을 때 안에 건축선 지정되면 대지 면적에 포함됐어? 제외됐어? 아까 얘기한 거야?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별도 지정 건축선일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됐어? 제외됐어? 포함. 오케이. 그게 박스의 1번이야. 소유업에 미달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지면 대지 면적에 들어간다고 제외한다고? 제외. 자, 이번에는 건축 면적이야. 건축물에 넘기세요. 외벽 동그라미.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의 동그라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뭐라고요? 건축
면적. 근데 밑에 1번 돌출 차양 등의 면적 나오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후퇴한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전통 사찰이라면 얼마? 4m. 축사라면 3m. 한옥이라면 2m. 그 밖에 건축물은 1m. 외워. 전축 한 건. 이렇게. 전축 한 건. 4, 3, 2, 1. 이렇게. 자,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줄게. 전통 사찰로 예를 들어줘. 여기 봐요. 원래 전통 사찰은 이렇게 예쁘대니까 이렇게 지붕이 아주 예쁘게 돼 있어. 예쁘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처마나 이런 게 막 예쁘게 많이 바깥으로 나왔다 이거죠. 원래는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이게 건축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자, 이 외벽으로부터 바깥으로 길게 이렇게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게 전통 사찰이야. 그러면 이 끝부분으로부터 얼마까지? 4m까지는. 몇 m까지는? 4m까지는 요만큼은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축사는 몇 m? 한옥은? 그 밖에 건축물은? 오케이. 그거야. 그 다음에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1번 알아두면 돼.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이하?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됐어요? 자, 건축면적에 포함돼, 제외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축물 이렇게 짓잖아. 건축물 지으면 문을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문을 만들어. 왜요? 문을 바닥에다 만들어버리면 빗물 같은 게 들어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문을 약간 위쪽에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이 문을 갖다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 잘 오르려고 이렇게 디딤돌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해놓은 거 봤어, 못 봤어? 이거, 이 부분, 이거를 안목대지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용어로 몰라도 돼. 에? 근데 얘는 이거 건축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이 부분까지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면 돼,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제외된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 그래, 그래. 자, 요번에는 바닥 면적이야. 제일 중요해,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인데 벽기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바닥 면. 그러면 건축 면적은 하나밖에 없지만 바닥 면적은, 여기 봐봐. 바닥 면적은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벽이나 기둥 등으로 이렇게 구획된 공간들 있어, 없어? 구획된 공간들이 있지? 그럼 거기에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 있죠? 그건 다 뭐가 된다고? 바닥 면적. 이해하셨어? 근데 어느 한 층은 이렇게 여러 개 공간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도 다 바닥이 있어, 없어? 이것도 뭐가 된다고? 바닥 면적. 이해하셨어?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벽, 기둥 이런 것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거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적 면적을 다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 그러면 얘네들 다 바닥이 있으니까 다 바닥 면적이라고.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어떤 거냐 여러분? 여기 봐. 쉬운 것부터 얘기해 줄게. 바닥이 있다 하더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면, 뭐의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면,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라면 그거의 바닥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 이렇게만 알면 돼. 자, 여기 봐. 이제 하나 가봐. 자, 1번 필로티레 뭐래요? 여러분, 필로티가 이탈리아어로 기둥이라는 뜻이야. 필로티가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건축물 중에 이런 건축물 봤어? 1층을 이렇게 기둥 세워갖고 이렇게 한 거.
알았어.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필로티 구조라 그래. 필로티 부분이라 그래. 자, 이 필로티가 공용으로 이용하면 무슨 용으로? 공공용으로 같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용도로 이용하는 거야. 에? 그럼 여기가 보행로로 이용되든지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든지 여기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든지 그럼 이게 다 공용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바닥면적에 들어간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만약에 지금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에 필로티면 이 주택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지. 요 부분도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그럼 필로티 부분은 무슨 용으로 쓰이면? 공용으로 쓰이면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이야. 여기 봐. 여기 이거 그려놨잖아. 승강기탑이지. 여기에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없어? 거실용도 아니지. 포함돼 제외돼? 그러니까 하여튼 바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거실의 용도로 쓰이더라 안 쓰이더라? 안 쓰이면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정화조 알아? 정화조? 정화조 거실 용도로 써? 못 써? 그럼 거기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알면 되네. 다락. 다락 있지? 네. 다락은 거실의 용도로 쓰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인다면 얘도 제외되는 거지. 네. 그러면 다락이라는 게 자 우리 집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있는데 얘의 층고가 다락의 뭐가? 층고. 층고는 층높이라고 그랬어? 자,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층의 높이를 얘기해. 즉, 층고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저 위쪽에 바닥에 윗면 있어 없어? 거기까지가 층높이야. 맞아요? 근데 이 층고가 1.5m 이하래. 층고가 1.5m 이하면 여기까지는 반자거든?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요 안에 천장까지는 더 낮아. 1.5m보다 더 낮지? 그쵸? 키 그렇게 안 크죠? 큰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1m 50은 넘잖아. 그쵸? 그쵸? 아무리 키 작아도 성인이면 1m 50 넘어 안 넘어? 근데 층고가 1.5m 이하라면 이하인 다락이라면 성인들이 가서 허리 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못 쓰인다? 걔는 포함 제외. 이해하셨어? 근데 요즘은 다락도 패션이다? 예, 패션이래. 좀 이상하네. 다락도 예쁘게 만들잖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 높이가 다 틀리잖아 층고가. 자 이럴 때 경사진 지붕은 층고가 얼마? 1.8m 이하 있죠? 이하일 때도 자 포함 제외. 이해하셨냐고? 정말? 다행이네. 자 3번에 보면 공동주택의 지상층이야.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면 전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거실의 용도로 안 쓰여. 뭐로 쓰인데? 기계실, 전기실 이런 쪽으로 쓰인데 그러면 걔는 용도 저기 거실 용도로 안 쓰이는 거지?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이해하셨냐고? 정말? 발코니는 안 나왔네? 발코니 지금 안 나왔네 우리 책에는? 아니네 위에 있네. 노대등의 면적 위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위에 노대등의 면적 나와요? 자 여기 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 발코니. 발코니 있어 없어? 발코니 있잖아. 이거 발코니인지 아시지? 발코니에도 이렇게 바닥 있어 없어? 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나가서 써요 안 써요? 주로 요즘은 발코니를 누가 많이 쓰냐면 흡연하는 남편들이 많이 써요. 집에서 담배 폈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몰래 여기 가서. 그쵸? 네. 그러면 이 발코니 면적은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자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노대 등의 면적, 발코니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 봐봐. 쉬워. 여기 봐봐. 자, 설명해 줄게. 자, 쉬우니까. 자, 보세요. 발코니 여기 있죠? 발코니 있어요, 이렇게. 6m, 2m야. 됐죠? 그럼 발코니의 면적은 6이 12제곱미터. 얘가 다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여기에서 빼라. 여기에서 빼. 뭐를?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가장 긴 길이가 2m야, 6m야? 6m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것만 바닥 면적에 포함이야. 이해하셨어? 그럼 이거는 9제곱미터. 그럼 얼마만? 3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고. 지금 2번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그러면 돼. 이게 그림 그려서 계산하면 너무 쉽잖아. 이해하셨어? 예,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 이렇게 문자로 나와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 나왔어. 발코니 등의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전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지? 그래, 그렇게만 알면 돼. 자, 넘기세요. 연면적이 제일 중요하지.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에 뭐라고?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게 뭐라고? 연면적.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네 가지는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내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본다며 나올 거야 아마 이거. 틀리지 마요. 예.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대피 공간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이죠. 앞자 따서 어떻게 외웠어? 지주 대피. 지주 대피는 뭐 계산할 때? 용적률. 뭘 계산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그래, 옆에 층수가. 자, 층수도 시험 문제 잘 나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층. 맞아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게 건축물의 층수. 많은 애다 동그라미 쳐야지. 4m마다 줄 긋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잖아. 여기 보셔. 시험 문제 나온 거로 설명해줘. 사실 이런 그림은 안 그리고 다 문자로 나왔어. 문자로 나왔어. 이렇게. 자, 여기 12m, 여기 16m. 됐어요? 몇 층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하층이지 얘는?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됐어요? 부분마다 높이가 다르지? 그럼 어느 거? 많은 거. 많은 게 층수라고. 맞아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 몇 메타마다? 4m마다 한 층이니까 몇 층이야? 아실 수 있겠어? 알아둬요? 이거 단순하지만 연면적하고 얘 있잖아. 층수. 시험 문제 단골이야, 단골. 나올 때마다 틀리면 안 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뭐라고? 지주 대피. 이해하셨어? 네, 그래요. 다 못 끝냈네. 잔소리 아니라고. 아, 걔 이상한 거 질문해갖고. 아,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뭘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공법 수업 휴강합니다.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아유 큰맘 먹고 공부하러 아침 일찍 왔는데 왜 수업 안 하냐고 따지지 말고 잘 알아두셔. 다음 주에는 휴강합니다. 네. 오늘 공부한 거 있죠? 건축법 다음 주에 꼭 공부하세요. 건축법 꼭 공부해도 해놓으면 너무 좋아. 문장인지 알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